얘들아. 안녕, 디. 다다, 곰은 화장실도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거리나? 그러니까 말이야. 정신 없네. 나 오늘 너희랑 똑같은 애들을 지구에서도 봤다. 어? 너희처럼 한 친구는 응가를 엄청 많이 하고 다른 동물 친구는 응가를 진짜 안 해. 어? 그게 누구랑 누구야? 두구두구 따라라. 먼저 응가를 자주 노는 동물 판다. 판다? 판다는 응아리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응아리 한다. 먹으면서 응가하고 졸면서도 응가해. 신기한 건 응가 색깔이 초록색이야. 그리고 다른 동물은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사는데 응아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고. 둘이 정말 다르지? 아, 진짜 우리 같네. 그러니까 너희처럼 판다랑 나무늘보가 왜 다른지 우리 헤이디한테 물어보자. 헤이디. 판다. 판다는 대나무를 주로 많이 먹는 동물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많지만 소화를 시키는 장이 짧아서 먹은 것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바로 응가를 합니다. 아하, 그럼 나무늘보는?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긴 발톱을 가진 동물로 나무에 매달려 삽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하루에 나뭇잎 3개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이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배설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응가를 할 때만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동물입니다. 나는 판다처럼 많이 먹는데 나무늘보처럼 응가는 거의 안 해. 너 그럼 변비 걸린 거 아니야? 오, 변비? 나 변비 걸리기 싫어. 내가 파파를 위해서 응가 잘하라고 응원해줄게. 고마워, 디. 파파야 응가해. 빵. 빨리빨리 응가해. 빵빵. 끙차 응가 끙차. 빵. 힘을 줘서 응가해. 둘째 뻘. 이 중에 판다의 응가 색깔은 뭘까요? 정답은 응가해. 응차 응가 응차. 이렇게 잘 누지 응가를 하고 또 하고.
로봇 및